깊은 숲속에 담겨진 노란 호수에 난 걸어가 푸른 그늘에 스며들어 Deep in my dreams Go deeper into your heart Deep frost Deep frost 마음속 현실 세상에 이상해 이젠 지쳐 난 걸어가 네가 있는 깊은 숲속으로 Deep in my dreams Go deeper into Heart Deep Frost Deep Frost Deep Frost Deep Frost Deep Deep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문센트라고 하는 달빛을 향기하는 달빛의 향기를 노래하는 밴드입니다. 첫 곡으로 저희들의 Deep Forest 들으셨고요. 이어서 영어 방송이니까 팝송을 한 곡 준비를 했습니다. 네, Can't Take My Eyes Off You 들려드릴게요. 저 보컬 마이크에 리버브 조금만 넣어주십시오.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You've been like heaven to touch. I wanna hold you so much. And loneliness love has arrived. And I thank God I'm alive.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Pardon the way that I stare. There's nothing else to compare. The sight of you leaves me weak. There are no words left to speak. But if you feel like I feel, please let me know that it's real.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Sounds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You've been like heaven to touch. I wanna hold you so much. And long last love has arrived. And I thank God I'm alive.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와, 너무나도 잘 어울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고맙습니다. 네. 자, 수고해주신 문센트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영어방송 더 인터뷰 진행자 신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더 인터뷰는 2019 바다미술제와 함께하는 특별 공개 방송으로 마련됩니다. 자, 이렇게 부산 시민들을 직접 만날 수 있어서 더욱 반갑습니다. 네, 2년마다 한 번씩 부산을 예술의 향기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주는 바다미술제가 올해는 상심의 바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는데요. 이제 지난 한 달간 진행된 바다미술제를 마무리하면서 더 나은 예술도시 부산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 바다미술제 전지감독 스페이스배 서상호 감독님과 대한예술공간을 운영하고 계시는 독립큐레이터 최은영씨를 모시고 바다미술제와 예술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어 여러분과 함께 퀴즈도 풀어보고요. 푸짐한 상품도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서상호 감독님과 최은영 큐레이터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청취자들에게 청취자들과 공개 방송에 네, 나오신 분들께 직접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독님부터. 네, 반갑습니다. 밖에서 야외에서 뵈니까 반갑네요. 예, 오늘 이렇게 바쁜 걸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큐레이터님. 네, 그 좋은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좋은 재미있는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감독님, 네, 지난번에 뵙고 또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그때 바다 미술제에 대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스튜디오에서 그죠? 이야기 좀 기억이 나요. 네, 회사 전일에서 매우 희망과 기대에 찬고 소망리에 바다 미술제가 열리길 바란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주제가 상심의 바다. 왜 그렇게 했냐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역시 다시 한번 이렇게 마치고 내일이면 끝납니다. 그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주제가 너무 잘 맞은 것 같아요. 올 여름 상심의 바다 태풍이 엄청나게 몇 번이나 왔고 또 이런 시간들이 이 바다를 다시 한번 더 환경을 고민하게 되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전시의 크게 성격을 말씀드리면 이 바다를 통해서 우리가 뭘 얻고 뭘 잃어가고 있냐를 한번 이 지점에서 고민해보자. 뭐 이런 게 중심이었고요. 그게 이제 예술 작품으로 시민들과 또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만들기도 하고 왜 이런 작품을 할까요? 또 같이 질문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져왔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올해 바다 미술제 주제가 Sea of Heartbreak였는데요. 환경과 생태를 주제로 한 35명의 작가, 참가국 12개 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한 달간 이곳의 다노포에서 진행되셨는데요.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올해 바다 미술제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평가의 몫은 제가 아닐 것 같아요. 예, 평가라기보다는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물론 이제 바다 미술제가 30년 부산의 아주 대표적인 브랜드고 특히 해안을 끼고 있는 많은 국가들과 도시도 있습니다만 우리 부산은 아주 천혜예요. 한국에서도 산과 바다를 같이 끼고 있는 아주 절묘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바다포의 지역장은 석양, 노을이 있는 아주 또 독특한 서부산의 명소이거든요. 여기서 바다축제라는 큰 축제를 열면서 뭐 시작부터 우려했던 우리가 기후 문제 이런 것들이 여실 없이 이번에 나타났고 태풍이 세 차례나 왔었죠. 앞으로 더울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부산 사람도 태풍에 피해갈 수 있는 도시에 위치가 왔고요. 그런 지점에서 아시아의 한 20개의 국가입니다. 직접 경험했던 그들의 자연환경, 또 환경에 대한 문제들을 이번 바다 미술제에 통해서 여실없이 보여줬고요. 또 시민들도 같이 공감할 수 있었고 뭐 꼭 이것이 우리 부산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가까이 있는 우리 이웃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최은영 큐레이터님, 네, 2019 바다 미술제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제가 사실은 제가 인천 송도에서 살거든요. 네. 인천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부두 내항 이렇게 산업 시설이나 혹은 매립지로만 바다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여기 다대포 해수욕장 제가 여기 처음 와봤는데. 이렇게 백사장을 걸으면서 파도를 보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남다른 야 이게 진짜 바다구나라는 생각 요즘 원말로 찐 바다라고 하죠. 찐 네. 바다를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요즘 최근에 되게 스트레스가 많았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 걸어 다니면서 보게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이제 그 부산비엔날레 제목의 팝송을 제가 아는 세대여가지고 그거를 자꾸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보게 돼서 멍 때리기도 하고 되게 좋았습니다. 아, 네. 그러면 가장 인상적으로 느껴진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그래서 보다가 이렇게 쭉 가니까 맨 저쪽에 그 필리핀 작가가 대나무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흩날리는 그런 작업을 굉장히 많은데 그게 마치 약간 대나무 숲을 이렇게 걸어 다니는 마치 내가 장지가 된 것처럼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고 여기에 이제 아치로 되어 있는 게 수증기가 되게 이렇게 뿌려지는 그 아치가 있더라고요. 네. 거길 가니까 약간 또 약간 더웠다가 시원해지기도 하고 그 두 작품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 SNS나 블로그를 보니까 바대포 일몰을 배경으로 한 바다 미술제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시민들이 그만큼 바다 미술제를 즐겼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은데 시민들의 참여는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감독님? 저도 좀 놀란 부분이 있어요. 이게 처음에 행사가 열리기 전에 뭐 봄부터 리서치를 하러 왔었는데
다대포가 또 독특한 점이 아침, 점심, 저녁이 너무 다르고요. 주말과 주중이 또 너무 달라요. 그렇죠. 네. 네, 주말에 엄청난 사람이 오십니다. 이 서부산권에 계신 명지 쪽까지 이 주변 분들이 유휴 공간이 많이 없어요. 공원도 없다 보니까 많이 오시는 거죠. 아마 그 덕을 톡톡히 보지 않았나, 뭐 제가 실제로 잘 만들어서 오진 않으실 것 같고. 어쨌든 오신 김에 입소문 나서 예, 거기 사진 찍고 있더라라고 구전이 됐겠죠. 실제 주말에는 과 정도 사람이 통제가 안 되잖아요. 바다. 네. 작품과 사람과 구분이 안 가고, 실제 그런 작품도 있고요. 네. 예, 또 바다와 이 환경 해수욕장인지 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주말에는 뭐 안 세워봤는데 한 2만 명 가까이 될 것 같아요. 많을 때는. 투마치. 네. 근데 이제 주중에는 또 아침역에 동네 주민분들이 산책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아주 고요한 바다가 가지고 있는 또 조용함을 또 이 가까이 인근에 계신 분들은 느끼고 계시고, 실제 인원은 아마 점점 계약수적으로 작년 대비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미술제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Probably. 네, 감사합니다. 자, 아무래도 미술 작품에 대해서는 다소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이번 미술제를 통해 상심의 바다라는 주제가 일반 시민들에게 잘 전달이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역시, 네. 저번 주에 여기 현장 토크에 네. 주민분이 오셨어요. 네. 네, 할머니인데, 따님과 아마 사이, 예비 사이 같아서 왔었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만 그 문학을 하시는 분이세요. 나이 70 넘으셨는데, 너무 좋대요. 이 제목. 또 물론 그렇게 작품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자기는 그 사람 안에 몸속에 있는 쓰레기를 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느꼈다. 우리 인간이 정말 무슨 짓을 하고 있고, 그런 감동을 받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한간에는 소각장에 보면 글자가 붙어 있어요. 쓰레기가 되지 말자. 그게 이제 이렇게 여러 다중적으로 해석이 되니까 네. 불편한 문구였다라는 또 시민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논의가 된다는 게 되게 건강한 것 같고요. 일방적으로 나는 예쁜 작품이니 니들 봐야 돼라는 미술의 이야기 지나간 것 같아요. 또 여기 몇 개의 이제 참여형 작품들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아시아의 예술가들이 직접 운영을 합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으면 좋았는데 시간적으로 뭐 한계가 있어서, 하지만 그런 점들이 아마 그게 좀 재밌지 않았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객들은 이번 바다미술제 작품들 가운데 어떤 것들에 특별히 주목했는지, 어떤 방향, 반응을 보였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저번에 스튜디오에서 눈물 흘린 질문이네. 손가락 10개 깨물어 다 예쁘죠. 다 예쁘죠. 다 좋고. 제가 다 선택한 것. 제가 다 모신 작가분인데, 그래도, 실제 기대했던 만큼 되게 효과가 좋았던 게, 이제, 물론 대표적인 인체 분상, 쓰레기를 품고 있는 직설적인 하지만 되게 반응이 좋았던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작가가 되게 그 독특해요. 석양이 다 지는 곳에 작품을 배치해서 그래서 SNS에 많이 실리게 된 한 평짜리 조그마한 집. 이게 뭐 난민의 이야기도 있고 우리 삶이 청년들이 한 평조차 허락하지 않는다. 뭐 이런 아주 대중적인 또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집도 인기가 있었고, 우리 큐레이터님 말씀하셨던 그 대나무 숲. 이건 아침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바람이 불 때 위에서 소리도 나고, 뭔가 자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준 작품들, 뭐 이런 것들이 이번 작품의 좀 대표적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이번 행사를 치르면서 재밌었던 뭐 에피소드 없었나요? 재밌죠. 너무 많아서. 특히 행사 바로 직전에 태풍이 첫 번째 오면서 올스톱 했던 게 되게 좀 걱정이 됐죠. 이 행사 할 수 있을까? 네. 근데 뭐 저 역시 작가로서 시작했던 삶이다 보니 예술가들 안 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게 재밌었죠. 참 작가들끼리 밤새 모여서 같이 우리 미술제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자기 동네 이야기, 네. 우리나라에서 했던 이야기들 같이 나누면서 또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던 기억들, 네.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요. 네, 바다 미술제는 그야말로 부산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콘텐츠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역 콘텐츠로서의 바다 미술제의 강점을 짚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바다 미술제 역사가 매우 깊습니다. 32년 뭐 이렇게 문화가 흐르고 있고요. 청년 미술제로 시작을 했고,
부산이라는 또 해양성을 중심으로 축제가 행사가 만들어졌던 거죠. 이제 뭐 30년이 세운 어마어마한 강산이 뭐 세 번 이상 변했죠. 요즘은 10년이 아닌 것 같아요. 2, 3년에 한 번씩 변하는데 지금의 그 방식의 바다의 축제가 아직까지도 지금 지키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근데 이 방식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의 바다는 이전의 바다와 좀 다른 환경이지 않나. 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고 많은 또 해양 스포츠라든지 바다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굳이 미술이 바다 백사장으로 들어와서 자연을 방해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라는 걸 바로 눈앞에 있는 바다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바다 또 뒤편에 있는 바다까지 생각할 수 있는 조금 더 넓은 범위에 네. 뭐 항구라든지 호구라든지 뭐 등등 찾고 뭐 좀 더 확장해서 이제는 바다 미술자가 좀 변모했으면 하는 또 그런 기대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네네. 네. 특히 해수욕장에서의 이 행사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아, 네. 너무 힘들고 물리적인 것들도 에너지 소모가 많고 여러 가지들이 이제 직접 겪어오면서 그런 것도 있고 앞으로 좀 더 우리가 바꿔야 되는 네. 변화하는 부분에서 좀 더 심사숙고하게 여러 전문가들 시민들의 의견 이런 걸 들어서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감독님 그러면 한편으로 뭐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웠다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아쉬운 다 말할 수는 없고요. 아쉬움이 없으면 이 일을 할 리가 없는 게 다 아쉽죠. 아쉽다는 것은 또 할 게 남아있다는 거 그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시민사회가 미술에 대해서 친숙하지가 않죠. 또한 미술 또한 시민들에게 친절하지 않아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되고 이거는 뭐 바다 미술만이 가지고 해결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바다 미술제라는 행사를 통해서 조금 더 삶과 예술이 떨어져 있지 않다. 우리 삶 속에 가치 있는 아주 가벼운 것이다. 또는 때로는 엄청나게 무거운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구나. 이런 자꾸 이런 만남이 좀 자주 일어나야 될 거고요. 또 시민들분들이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모르는다면 좋아하시는 분도 불편해 하시는 분. 왜 바다일 것 같다. 왜 산책길에 왜 이렇게.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섬세하게 22세기를 다가온 이 시점에서 섬세하게 디자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큐레이터님. 네, 큐레이터님은 공공예술, 지역예술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인천에서, 인천 차이나타운 근처에서 아주 작은 일종의 대안공간, 얼터너티브 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공간 이름이 임시공간이에요. 그 의미가 뭐냐면 통장에 돈 떨어질 때까지만 하자라는 의미로 임시공간이고요. 거기서 최근에 좀 하는 프로젝트를 조금 잠깐 설명드리면 인천은 부산하고 좀 다르게 시립미술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페이크 뮤지엄으로 상상의 미술관으로 인천 시립미술관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그 인천 옆에 있는 경기도 시흥의 초등학생들이 자신의 동네를 좀 문화 생태적으로 좀 인식할 수 있는 우리 동네 마음 지도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네. 마지막으로는 여기서 바다 미술제가 32년 됐다고 해서 좀 깜짝 놀랐는데 네. 인천은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 작년부터 서해평화예술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올해 12월에 서해에 있는 영흥도 섬에서 해변에서 전시를 하거든요. 네. 그걸 준비하고 있어서 사실은 오늘 오면서도 그 현장 뒤에 있는 현장 토크도 있지만 여기는 어떻게 해변에 설치했나 염탐하려고 그러고 왔습니다. Oh, I see. 네, 그러면 공공예술, 지역예술의 관점에서 볼 때 바다 미술제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제가 오늘 이렇게 둘러다 보니까 네. 그 작품 말고도 이제 좀 봤는데 여기 보니까 다대포 매립지 백지화 기념비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 대부분이 우리가 자연이나 바다를 인간이나 자본의 대상으로서만 보고 있는데 여긴 어쨌든 시민들이나 여러 분들이 그거를 백지화 시켜가지고 여기 생태공원이나 생태바다로 만든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에는 까마귀나 참새나 비둘기나 여기 있는 길고양이들이 상태가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아 여긴 되게 살기 좋 사람 동물 이렇게 좋으니까 여긴 사람도 되게 살기 좋은 동네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다 이런 바다에서 이런 그 자연이라던가 다른 동물이라던가 이런 관계를
좀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예술이 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바다 미술제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좀 해봤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보다 발전적인 바다 미술제를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엄마야.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아니, 질문들이 너무나. 예. 아이고, 이게 미술인 한 명이 그렇게, 그죠. 하지만, 지켜지는 것 또한 되게 의미 있는 일이고요. 네. 또, 물론 좋은 작가분들이 많이 좋은 작품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발전적인 거라는 것은 변화에 대한 것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자. 그 변화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같이 토의하고, 이전에 이랬는데 왜 지금 이래라는 방식은 글쎄요. 저는 역사가 변하는 거라고 보고, 역사는 기록된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변화에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예. 그 적극적일 때, 물론 시행착오나 실수가 있겠죠. 그걸 빨리 극복했을 때, 아마 아까 그 우리 질문하신 분의 그 발전에 대한 답이 되지 않을까. 물론 그게 이제 수많은 예산과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워야죠. 뭔가 새로웠을 때 관심이 가져지는 거지 답습을 연결하는 건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잠시 후 4시부터는 이곳에서 미술과 반려동물이라는 주제로 현장 토크가 있을 텐데요.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고 하는데 미술 작품에 있어서도 반려동물이 많이 등장하는 추세인지도 궁금합니다. 플레이트님? 네, 이렇게 잘 아시겠지만 고대 그리스부터 해가지고 강아지랑 고양이는 인간의 그 미술 작품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반려동물 폐원한 이런 데 가면은 가습으로 낳고 지갑으로 키웠다는 슬로건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산업화된 측면도 많고 대중문화, 드라마, 영화, 웹툰, 문학작품에서 반려동물을 소재로 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이제 미술을 소재로 좀 더 가볍고 이제 대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네. 그럼 반려동물을 소재로 활동하는 예술가로는 어떤 분들이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듯 대중문화에서는 굉장히 반려동물 자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네. 미술 작품에서는 그거를 소재로 하는 것도 있지만 성유진 작가 같은 분은 고양이의 자화상을 자기로 투사시켜가지고 한다던가 아니면 강혜숙 작가 같은 동화 작가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의 밤과 낮을 그 만다라 형상을 할 때 그것을 이제 고양이가 이제 인간인에 대치되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네. 약간 상징적인 의미로 예, 고양이나 반려동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자, 여기 계신 분들이 현장 토크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미술과 반려동물 대해 간략히 소개를 해주시는 분들 이거 두 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큐레이터님부터. 네, 이제 양양이 얘기를 하니까 양양이 옆에 지금 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본 아이거든요. 아, 네. 네. 그, 좀 이따가 4시부터 있을 거는 이제 고대 그리스부터 최근에 현대미술까지 그 그림 안에서 고양이랑 강아지가 어떻게 표현됐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상주의라던가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던가 뭐 이런 르네상스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을 좀 하게 되고요. 좀 아시겠지만 반려동물에서 반려라는 컴패션이라는 개념이 라틴어에서 빵을 나누어 먹다라는 의미에서 유래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고양이가 어떤 산업적인 측면이나 혹은 고양이가 이렇게 귀여움의 대상으로서 고양이라기보다는 같이 공존하는 느낌, 생명체로서의 반려동물 그런 것들을 좀 미술을 통해서 좀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추가할 말씀 있습니까? 전 제가 보낸 강아지가 좀 있어서 네. 다시는 키우지 않겠다. 심지어 그 애가 이미 한 1년 정도 전에 떠났어야 되는데 특별 공개 방송 더 인터뷰. 자, 이번에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즐거운 퀴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대포와 바다 미술제에 관한 퀴즈를 풀어볼 텐데요. 정답을 맞추는 분께 문화상품권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감독님, 큐레이터님도 문제를 내주실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받았어요. 저도 받았습니다. 네. 자, 레벨 1은 문화상품권 한 장 드리고요. 레벨 2는 문화상품권 두 장을 드리는데요. 퀴즈 정답을 아시는 분은 손을 번쩍 들고 정답! 이라고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쉽죠? 네. 자, 레벨 1 문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네. 자, 1번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이곳 다대포에는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 기록된 세계 최대 바다 분수가 있습니다. 네, 원형 지름 60m, 둘레 180m, 최대 물높이 55m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석양이 아름다운 다대포 바다 분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자, 제가 정답 초이스를 줄 건데요. 번호랑 정답을 네, 정확히 말해줘야 됩니다. 자, 초이스 드리겠습니다. 1번 꿈의 낙하 분수, 2번 꿈의 낙조 분수. 정답. 네, 정답 여기한테 정답이 나왔습니다. 2번입니다. 네. 2번 꿈의 낙조. 네, 맞췄습니다. 네, 2번 꿈의 낙조 분수입니다. Congratulations. 네, 문화상품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계속 필요 풀면 안 돼요? 네, 당연하죠. 자, 2번은 그러면 감독님이 네, 아니, 문제 안 내고 퀴즈 네, 네, 죄송한데 네. 참여 좀 어렵고요. 네. 이해 당사자예요. 네, 바로 앞에 네, 답변도 다 갖고 계시는데 자, 2번은 그럼 감독님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분 가운데서도 다대포 입장이 너무 멀다는 분이 계십니다. 지하철이 작년에 개통이 됐죠. 지하철 이용하면 쉽게 이제 오실 수가 있어요. 다대포 해수욕장이 있는 지하철은 몇 호수니까요? 보기가 너무 어려워. 네, 아직 보기 안 됐는데요? 객관식인가요? 예? 예, 객관식이죠. 기억 없으십니다. 1번 1호선, 2번 2호선, 3번 3호선, 4번 공항선. 정답. 네, 정답. 1호선. 1호선이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Congratulations. 네. 자, 3번은 그럼 큐레이터님이 네,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객관식입니다. 다대포에는 해운대, 태종대, 이기대와 더불어 부산 4대가 있습니다. 일몰과 일출을 모두 감상하기에 좋아서 새해맞이 장소로도 이름난 곳입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보기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1번 모른대, 2번 전망대. 오, 네, 여기 앞에 남자분 먼저 네, 정답 고치는데요. 1번 모른대. 1번 모른대? 네, correct. 자, 1번 모른대입니다. 자, 4번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초이스가 영어가 좀니까 제가 영어 담당하고 있으니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2019 바다미술제는 환경오염과 재생 생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상심의 바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는데요. 돈 깁슨의 노래 착안한 것입니다. 자, 돈 깁슨 노래 제목은 무엇일까요? 네, 상심의 바다를 영어로 하면 됩니다. 자, 초이스 나갑니다. 1번 Land of Heartbreak, 2번 Sea of Heartbreak. 정답. 아, 정답. 네, 여기 앞에. 2번 Sea of Heartbreak. 2번 Sea of Heartbreak? Correct. Congratulations. 발음이 좋으신 분이 내부자이십니다. 네, 발음이 좋네요. 영어 좀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레벨 2 문제 나갈 건데요. 앞에 문제 몇 개는 조금 쉬운, 네, 쉬운 거였고요. 조금 어려워집니다. 자, 세 문제가 더 남아 있으니까, 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레벨 2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 감독님이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어려워요. 오, 네, 어려운데 네. 제가 보기를 되게 쉽게 만들어 버릴게요. 좀 챌린지도 좀 더 괜찮습니다. 네. 이번 바다 밑에 축구 작품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앞에 혹시 수통이랑 이창진 작가 페트병에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보셨을 거예요. 나대바닷가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 작품인데요. 플라스틱과 해양과의 관계 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작가가 해석해서 각각의 통에다가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놓여 있는 페트병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야, 예, 1번 100개. 이거는 뭐 그죠? 2번 6,000개. 정답. 아직 보기 더 남았네. 시키기 쉽다. 3번 너무 큰 힌트를 준 것 같은데. 34,505개. 정답.
2번 6,000개. 네, 맞습니다. 2번 6,000개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6번 문제는 큐리트님. 네. 2번 문제는 산술을 잘 하셔야 되는 문제인데요. 지난 한 달 동안 시민들과 함께했던 2019 바다미술제는 27일 막을 내립니다. 그러면 다음 바다미술제는 언제 열릴까요? 1번 2020년, 2번 2021년, 3번 2023년. 정답. 네, 뒤에 정답. 2번 2021년. 2번 2021년. 네, 맞습니다. 힌트 드리려고 했는데 맞춰서 하시는. 네, 부산 비엔날레는 짝수해, 부산 바다미술제는 홀수. 네, 네, 열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7번 마지막으로 다대포로 삼행시를 멋지게 지는 분에게 남은 문화상품권을 네, 쏘겠습니다. 네, 멋지게 다대포로 삼행시를 됩니다. 제가 오늘 드릴 건데 혹시 도전해 하실 분 있습니까? 다 대포 문화상품권 남은 거 몇 개 있는데요. 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두 개 남았답니다. 아, 두 개 남았습니다. 두 개 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지가 저기 옆에 저희 작가님이 저지로 할 건데 좀 아주 멋지게 해야지 받을 수 있는데 혹시 해보실 분 있습니까? 어? 우리 저 뒤에 자, 제가 운을 띄우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딱 5초 드리기, 생각하는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자, 시작하겠습니다. 다. 대. 포. 와우. 네. Congratulations. 아, 아주 아, 뭐하지 뭐하지 생각하는데 엄청 멋진데 답변이 나왔습니다. 네, 2019 바다미술제와 함께하는 BEFM 특별 공개 방송 더 인터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다대포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 전시된 예술 작품들을 통해 자연과 환경, 공존에 대해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예술을 즐기고 환경을 사랑하는 시민들을 직접 만나게 돼서 더욱더 좋았습니다. 자, 2년 뒤에 열린 2021년 네, 바다미술제는 어떤 모습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잠시 후 이곳에는 서상호 감독님과 최은영 큐리티님이 미술과 반려동물이라는 주제로 현장 토크가 이어집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자리해주신 관객 여러분들, 퀴즈에 참여해주신 분들, 예술 도시 부산을 위해 좋은 의견들 나눠주신 바다미술제 서상호 감독님, 최은영 큐레이터님, 그리고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